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의 대상은 뜻이다.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인가? 부정적인 뜻일까? 긍정적인 뜻일까? 그 다음에 진실된 뜻일까? 거짓된 뜻일까? 진선미를 담을 것이냐? 사랑을 담을 것이냐? 증오를 담을 것이냐? 분노를 담을 것이냐? 다 이런, 내가, 그 다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놀랍게 변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도 선택의 대상이고, 특히 중요한 선택은 나의 내면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치유력은 힘인데, 그것은 다 보니까 정신적인 힘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이다. 라는 말.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은 정신적인 힘이다. 정신력이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참,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이 뭐냐라고 제가 묻는다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시기를 의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서 쓰러지면 뭐 없다? 정신 없다. 의식이 없다는 말과 정신이 없다는 말을 같은 말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본 그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들은 정신 없다 그래요. 그렇죠? 저 정신 없는 놈. 요즘 보니까 정신이 좀 돌아왔네. 그러니까 의식과 상관없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느냐 아를 이제 그걸 구별해서 쓸 때 정신이 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흔들린다. 온갖 표현을 다 해요. 정신이라는 것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이 있다는 말이 의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은 있긴 있는데 어떤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신 있는 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신 없는 자식이라도 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면 어떻게 쓰느냐 알아보니까 정자가 이거예요. 이 무슨 정자예요? 이 정자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옥편을 찾아보니까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방 보여드릴 건데 아주 글자 중에 최고의 글자인 것 같아요. 정. 그 다음에 신은 무슨 신자예요? 네? 정신 신자. 신 신자예요. 신이라는 신자예요. 정한 신이다. 정신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신이야.
어떤 신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한 신이다. 그러면 정한 신이란 걸 알려면, 저 정자의 뜻을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신. 이 정신이란 어떤 신이야? 그렇죠.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 보면 가장 정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신은 신인데 이 신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떻게 정성들인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럽다. 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하다. 그리고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다. 가장 훌륭하고 네.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와, 신치고는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라 그래요? 잡신들이라 그래요. 잡신들. 그리고 나쁜 신들을 무슨 신이라 불러? 귀신들이라 불러요. 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다 구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을 좋은 신, 뭐 잡신, 나쁜 신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신은 다 신이지.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신 중에 정신이란 신이 최고야. 이 정신은 어떤 신이냐? 정성스럽다. 거칠지 않고 매우 뭐예요? 곱고 부드럽다. 가장 깨끗하다.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그냥 내가 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신이라면 좀 존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 그러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 정신님이요. 자,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신. 그러면 조금 신을 어려운 말로 단어로 표현하면 영이에요. 모든 신들은 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정신은 거룩한 영이다. 이것은 정신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기를 주는 거야. 그리고 정신의 반대말 잡신은 성령이 아닌 뭐예요? 악령이라고 부르고 이 악령들은 생기를 어떻게 막아요? 악령들은 우리에게 증오심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생기를 막고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끕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진 상태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뭔가에 그냥 뿅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없이 사고 있다는 얘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돈벌이가 잘 되니까 정신이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돈벌이를 욕심이라면 욕심에 완전히 지배당하여 정신은 제쳐놓고 살고 있다. 그러면 욕심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악령 또는 잡신들이 준 마음이다. 네. 그런 식으로. 자,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예. 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어떻게 돌아왔다. 정신이 없이 살다가 암에 들컥 걸리니까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하고 인터넷에서 찾다가 뭐를 찾았다? 뉴스타트를 찾았다.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참 좋은 남편, 가정적이고 착실한 남편이었는데 그냥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정신을 빼앗겼다. 이렇게. 온 많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정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만큼 중요했다.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민족이 없어요. 참. 그리고 그놈의 꽃뱀이 정신을 내 남편의 정신을 뭐요 빼앗아간다. 아주 구체적이야.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다. 와, 꽃뱀이 꼬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예, 참, 예,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사람이다. 올바른 정신이다. 자, 정신줄을 에라, 될대로 되라. 이게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꼭 붙잡자.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정신줄을 꼭 붙잡아야 돼. 정신이 흔들흔들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이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은 먹는데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정신 막 처먹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꼭꼭 씹어서 허겁지겁 먹지 말라. 그런데 막 허겁지겁 막 먹으면 우리는 뭐 들른 것처럼 먹는다 그래요. 예, 걸신, 그렇죠. 걸신 들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꼭 씹어서 우리 건강에 좋은 것만 잘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그렇게 먹는 거를 정신 차리고 먹는다라고 그러고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그냥 지금 막 그러면 걸신 들린 것처럼 처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식생활 습관에까지도 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참, 참 그래서 이 저는 옛날에 영어가 막 멋있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영어를 아주 잘 하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한국말을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깊어요. 이렇게. 네. 정말. 그래서 정신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라. 그렇게 절제해라.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먹는데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먹어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 호랑이 이름이 뭐라고? 암. 그 호랑이가 암이라도 문제없이 살아날 수 있다. 박수 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이 지배하고 있다. 또는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신은 정신님이고, 그 다음에 나쁜 신들은 잡신놈들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면 좋은 신은 거룩한 신, 성령이고, 나쁜 신들은 악령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이 성령과 악령이 서로 어떻게 전쟁을 하는 전쟁터예요. 아시겠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말 정말 그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살려면 무슨 신? 정신, 좋은 신. 근데 정신에서 그 뜻에서 참 제가 마음에 참 드는 그게 뭐냐면 가장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유전자를 배워 보면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암세포 생긴지 몰라요. 근데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죽이러 가. 그게 이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님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몰라. 내 몸 안에 암세포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유전자를 키우고, 유전자를 키우는 게 바로 뭐예요? 생기, 자연치유력이죠. 그리고 자연치유력 또는 면역력,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리고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사랑이 된다. 그러면 정신님은 어떤 신이에요?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신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의 신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돌보고 있다. 그래서 정신님은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경의 하나님은 정신님인 것 같아.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랑을 불어넣으시니. 그 자연 치유력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고,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된 존재지, 진화된 존재가, 그래서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뭐 아메바가 되고 뭐 그래서 인간이 된 거 아니다. 그렇게 됐다면 자연이 우발적으로 생겨난 존재라면 유전자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유전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서 의식이 없이 콜콜 잘 때이지만 그때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쫙 가서 T세포들을 다 집합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다가 생기를 보내서 그래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내 암세포를 다 죽이고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정신님이다. 그러니까 정신 체립시다. 아직은 정신 체립.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 한국말이라는 언어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뭐 절에 댕기거나, 뭐 성당에 댕기거나, 뭐 어떤 종교를 가졌거나 상관없이 이것은 적용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이야, 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종교를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실제로 종교인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왜? 생명은, 생기는 그 본질이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근데 종교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예, 저주를 내린다. 뭐, 이런 식이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에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유전자 글자도 만드시고, 창조주야. 그리고, 그 유전자를 운영하는,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망가지면 어떻게 복구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아무 조건 없이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정신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직 암에 안 걸렸어. 암 환자가 아니야. 아시겠죠? 네. 좋은 놈, 나쁜 놈 상관이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종교적 신하고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라는 인간 차원에서는, 아니, 김정은이 같이 나쁜 놈은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김정은이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봐야 절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누구도 사랑해? 원수도. 원수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공정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성경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히 무선적 사랑으로 물들어서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불쌍히 생각하시고 저를 어떻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일 놈이라고 그래도 하나님만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정신님이다. 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노력 중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암에 걸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가, 수령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유튜브에 들어와 보겠죠.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만나면,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이상구 박사가 가르치는 정신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 내 고모부 죽이고 그 수많은 사람을 처형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와, 그럼 감동할까 안 할까? 감동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럼 암 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북핵이고 뭐 문제 다 해결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러한 영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거는 다 권모술수, 속임수일 뿐. 불쌍한 우크라이나, 속았어. 속았잖아요. 그 핵무기 가지고 있던 핵보유국이었거든. 그래서 핵, 그거 다, 그러니까 핵 보유하지 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게. 그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제 2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 1부 세미나에서는 이 생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유전자에 대한 설명과 생기가 어떻게 유전자를,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고 면역력도 강화돼서 암은 나을 수 있다. 거기까지 하는 게 1부 세미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있고 뭐예요? 악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 조건적 생각을 넣어줘요. 그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냥 가만 둘 줄 알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미워 죽겠어. 이런 철저히 그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원수도 사랑한다면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가를 그 2부 세미나를 그렇게 쫙 하시면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런 식으로 흉내를 한번 내보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 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무슨 뜻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참 유전자라는 것은 여러분 왜 어떻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냐. 마음과 유전자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마음 속에 품는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느냐. 네. 이게 참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유전자라는 것은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제 종양, 뭐 암,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누구나 이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뇌종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통화할 때 거리를 두라 그러잖아요. 한 뼘 정도 딱 붙이지 말고. 그거는 정설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그것도 다 붙여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뇌종양이 생기는데, 뇌종양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야 종양세포가 되는 거야. 유전자가 변질돼야 세포가 덩어리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본래 정상적인 세포들은 덩어리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질 수 있게 층을 만들어요, 층. 근데,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요.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위로 가시오. 해서 딱 타협을 해서 질서가 잡혀요. 근데, 암, 덩어리야. 덩어리를 칼로 잘라보면 무질서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암세포들은 변질된, 그 성질이 변질된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자라다가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올라간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아주 막, 질서가 전혀 없는 변질된 세포들이 덩어리를 만들어. 그 덩어리를 우리가 종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 덩어리,
야, 그러면,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덩어리를 만드는데 양성 종양도 있고,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뭐냐면, 양성 종양은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만 혹이 생기는 거고, 악성 종양은 너무 많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도 암세포들이 전이가 된다. 그게 이제 악성 종양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왜 핸드폰을 그렇게 오래 쓰면 그런 유전자가 변질되냐 하면, 결국 핸드폰에서 나오는 뭐예요? 통화할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예요.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가 상당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꼭 거리를 조금만 띄어도 그 전자파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 그러죠.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는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쬐어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방사선이 뭔데? 방사선의 본질. 엑스레이의 본질. 전자파예요. 다 전자파예요. 방사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것도 다 전자파야. 그래서 전자파의 종류가 아주 많죠. 그거는, 그래서 전자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자파의 주파수.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붙여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전자파입니다. 감마선, 엑스광선, 자외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외선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외선하고 적외선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가시를 visible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적외선 다음에는 microwave. 이거는 라디오 wave.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이게 다 전자파의 종류인데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요 숫자. 10의 14성, 10의 16성, 10의 8성. 이게 다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1초에 몇 번 하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래서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빠른 거예요. 그 주파수가 빠를수록 뭐가 강해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시광선보다 가시광선은 보라색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외선 쪽으로 가면 이때부터는 에너지가 강해.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유전자를 손상시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엑스레이. 그 다음에 엑스레이보다 더 강한 것이 감마선이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 색깔이 없어요. 인프라레드는 빨간색보다 주파수가 낮은 광선, 낮은 전자파. 그 다음에 이 적외선,
적외선보다 낮은 게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가시광선의 주파수를 넘어간 자외선과 X광선부터는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다 전자파예요. 강한 전자파, 주파수가 빠른 전자파일수록 유전자를 손상시켜가지고 변질시키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서도 주파수가 굉장히 센 자외선보다 거의 X광선 가까운 그런 주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좋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확실한 결론을 낼 것은 우리의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다? 네, 전자파. 그러면 이 전자파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유전자가. 그런데 가장, 그러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세포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럼 그 유전자도 결국은 뭐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가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전자파가, 우리 몸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분 좀 나쁘시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전자 제품입니다. 전자 제품은 뭐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전기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전원 없으면 죽어버리는 게 전자 제품 아니에요. 그 우리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뒷주머니에 전원 케이블 가지고 댕겨요? 아 이게 전원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전기차처럼. 왜 우리 몸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안 흐른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려요. 심장도 전기 때문에 뛰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전기가 없어지면 생각 못 해요. 쓰러져 버려요. 전기 제품이에요. 그 전기가 어디서 올까? 그게 먹는 그 전기 우리 몸 속을 흐르는 전기는 다 태양광선에서 오는 전자파예요. 태양광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 전광판이 있어요. 태양 빛을 받으면 그 태양 빛이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게 전기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태양에서 온 전기야. 그러면 그 태양이 전자파를 이 지구로 보내는데, 첫째, 그 태양에서 온 전자파를 누가 받아요? 식물들이 받습니다. 식물들이 뭘로 받아요? 잎사귀. 잎사귀. 받아가지고, 이제 도토리에다가 저장하고 솔방울 저장하고 과일에다가 저장하고 벼 같으면 쌀 알에다가 저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리는 식물에서 열리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터리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굶으면 어떻게 돼?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왜? 밥 안 먹으면 전기가 없었죠. 그러면 작동 안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이 전기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는 그런 기계하고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우리 몸이 다른 전기 제품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전기 제품이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전기는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흐르는 전류가, 전류마다 다 그 주파수와, 여기도 보니까 주파수와 파장, 여기는 파장입니다. 파장. wavelengths, 그렇죠. 파장.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주파수, 이거는 frequenc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전류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전류는 가시광선이야. 빨주노 초파남보 그 사이에 딱 있는 주파수와 거기에 있는 파장이 딱 적당해. 그걸 넘어서면 해롭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전기는 들어왔는데 그 주파수와 파장이 어떻게 우리 몸에 어떻게 딱 좋은 주파수와 파장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가 어떤 주파수와 파장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 보시는 이 파가 알파파예요. 이 알파파,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모든 이제 뇌파로부터 우리 몸 속에 이 알파파가 다 퍼져나가.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돼가지고 몸 속으로 알파파가 쫙 퍼져나가는 그거를 이제 몸으로 가니까 그거를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다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회복하고 잘 켜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잔소리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후에 베타파가 돼요. 이렇게 베타파는 좀 이제 짜증 나는 파가 삐죽삐죽 까칠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좀 알파파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 나고 이게 스트레스 받는 막 그래서 이 베타파를 스트레스 파라기도 합니다. 혹은 잡념, 잡생각. 그래서 아, 잡생각하면 이제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 불면증일로 시달린다. 그럴 때부터는 이 뇌파가 이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짜증 나고 아이 시끄럽다니까 알았어 이제 이렇게 돼. 근데 이제 또 이제 3절까지 가면 어떻게? 이제 그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베타파보다 더 빠른 파가 돼 주파수가.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제 5절 되면 뭐예요? 죽고 싶어! 다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떤 남자는 주먹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요? 뭐 비싼 거 그냥 집어가지고 던져서 깨고.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판단력이 약화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폭발했다. 또는 더 쉬운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베타파가 아니고 감마파라는 게 돼. 아주 빠른, 추파추파. 그래서 이제 감마파가 되면 완전히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예, 엉뚱한 짓을 저질러요. 그 순간. 그래서 여자들이 제발 3절만 하세요. 3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그때부터 유전자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알파파를 유지하는 것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잡념으로 꽉 머리가 차 있다가 강의실에 딱 들어와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베타파가 돼요. 그때는 뭐가 없어져 버려요. 잡념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뭐야? 강의 시간에는 강의 내용이 진실하기 때문에 야, 이 맞는 말이야.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서 차, 내가 정말 잘 왔어. 좋은 걸 배우고 있어. 그럴 때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쫙 없어진 거야.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진선. 아, 감사하다. 아, 아름답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온 몸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제 운동, 산책하고 하실 때, 아까 제가 사랑이 데리고 산책을 했는데, 몇 분들이 하는데, 너무 늦게 걸어. 조금 빨리 그래야 돼. 듣고.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늦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좀 착실히 하세요. 그래서 이거 제일 밑에 파는 델타파라고 해서 이런 파장이 내 전류가 흐르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다 밤에 이런 파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 파가 이렇게 복잡한 잡념파, 잡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파파는 어떻게 하면 된 알파파가 된다고? 내가 외부로부터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이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니다.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잠들어 버린대요. 그 왜 그럴까? 아, 좋다. 이게 맞아. 진실이야. 이러고 있다 보면 내 파가 어떻게 알파파가 돼버려. 그 알파파가 되면 그 잠잘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쫙 켜져요. 진선미 가지고 켜지니까. 그래서 강의 듣다 보면 어느새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의 같은 거 안 듣고 진짜 잡념. 네, 이렇게 막 이게 악령하고 다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베타파로서 밤새는 거예요.
베타파가 유지되면 그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 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음악이나 아, 참 아름답다. 그러시면 그냥 알파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파를 여러분 자신이 바꿀 수는 없어요. 알파파 시작. 할 수 없어. 외부로부터 어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어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정말 아름답다. 정말 진실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잠들어 버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약 뭐 수면제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듣는다든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 이런 아름다운 생각.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뇌파를 이렇게 나쁜 파, 베타파 또는 감마파로 만드는 것은 정신님이 아니고 누구라? 잡신놈들이요. 악령들이야. 이 악령들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죠.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거를, 그거 싸워야 돼.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아까도 간증할 때 그 의과대학생 그랬잖아.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와. 아, 내가 속은 거 아니야. 그 자식 아주 나쁜 놈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왜? 이제 잠이 오려면 일단 알파파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이 델타파가 되면 잠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저께도 잠도 못 자고 어저께도 뭐 일이 너무 많았고 오늘도 막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자 어제도 힘든 하루였고 또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고 오늘도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그럼 자야 돼요 안 자야 돼?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운전해서 집에까지 가야 돼. 근데 뭐 운전하는데 잠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나는 이렇게 자기 싫어 지금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어. 근데 막, 혀를 깨물고, 뭐, 허벅지를 꼬집고 해도 뭐요? 그거는 정신님이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일단 조금이라도 자. 그래서 졸음 쉼터에 차 세우고 자. 그래서 그렇게 재우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위험하죠. 어떤 때 보면 저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하고 눈 번쩍 떠보면요. 자면서 좀 갔다고 벌써 등골이 썰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뇌파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어떤 힘이 에너지가 와서 내 뇌파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도 가능하면 좋은 음악을 듣고 간다든가,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간다든가, 좋은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간다든가, 특히 여러분이 그 심호흡, 아침마다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심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은 뭐가 발달한다고?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여러분 암 치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도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산소가 부족한 것이 세포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아봤기 때문에, 기관지 천식을 알으면, 막 숨을 못 쉬어, 막, 막 산소가 부족하면요, 그거 겁나는 거 없어. 죽을 것 같아. 야, 깜짝. 와, 겁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안 했고, 스트레칭도 안 했고, 그러면, 여러분 몸 속에 모세혈관망이 다 축소가 돼. 그러면, 모세혈관이 잘 충분히 발달해서야만 세포에게 산소 공급을 잘할수 있습니다. 왜? 세포가 접하고 있는 혈관은 모세혈관이에요. 다른 모세혈관보다 큰 혈관들은 세포하고 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작은 모세혈관만이 각 세포 사이로 끼어들어가면서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면 모세혈관망이 다 축소돼 버려. 그러니까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다가 공기 중에 나쁜 무슨 발암 물질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세포가 금방금방 야, 산소가 부족해서 살기도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에이, 그냥 이참에 뭐요? 암세포로 가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아침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하는데 근육은 이렇게 당겨주는데, 예. 심호흡을 안 하면 모세혈관이 발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 모세혈관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가면 이제 허리가 아프죠, 그렇죠? 아예 땡기고 아파요. 그런데 그거는 아픈 이유는 이 부분의 근육, 허리 근육에 모세혈관이 충분하게 발달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뭐이 정도 가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서 아무리 어떻게 해요? 구부려도 안 아파요.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네. 이게 나이 80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전혀 안 아파. 그러니까 몸이 아주 유연하죠. 그러니까 꾸부정한 거 이런 거 없어요. 비행기 아무리 오래 타고도 어때가 없어요. 허리 같은 거안 아파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시시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꼭꼭 여러분이 하시면 온몸의 모세혈관들이 쫙 퍼져나가서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산소가 이제 막 오네? 오, 아침마다 스트레칭도 하고, 모세혈관이 쭉쭉 뻗어가네? 그러면 우리, 야, T세포도 점점 유전자 켜져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우리, 암세포로, 살 필요가 이제 없네? 이제 정상세포로, 뭐요? 돌아가자. 그래서, 아마 오늘쯤은 짐 싸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뉴 스타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전자가 회복되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 우리의 뇌가 있고, 뇌에서 뭐가 생겨요? 뇌파가 생겨. 뇌파는 몸으로 흐르면 뭐가 된다? 생체 전자파가 된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좋은 뜻, 그래서 자, 뜻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뜻 뇌가 들어오면 이 뇌파는 무슨 파로 된다? 알파파가 된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고 그러면 유전자에 아주 힐링이 되는 치유가 되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예요. 근데 부정적이다. 악한 뜻을 품었다. 증오심,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베타파가 돼. 그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되면 유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적극성을 띠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뉴스타트를 하면 우리 눈에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세포 안에서는 그 유전자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진 긍정적인 뜻은 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는 뭐요? 거짓 선 대신에 뭐요? 악한 뜻 그 다음에 더러운 들어가면 여기서 이런 정신적 에너지 좋은 우리가 마음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가 들어가면 뇌파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뇌파는 무슨 에너지로 변한다? 영적 에너지로 변한다. 그래서 좋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면 알파파가 되고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면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유전자가 베타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돼? 방어를 해야 돼. 그 방어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요, 혹은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여러분 방 안에서 혼자서 많이 불러야 돼. 걱정이 들어오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걸 안 싸우면 당해버려. 그래서 싸우지도 안 하고 박사님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어. 싸워야 돼. 심지어는 뭐요? 하고 웃는 연습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 베타파가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거부하고 싸워야 돼.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그
부정적인 뜻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뭐요? 거부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뇌파가 계속 이 악령이 잡신놈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언제 알파파가 돼요? 그럼 알파파가 안 되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의 핵심을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아셨습니다. 알파파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